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의대를 갓 졸업하고 군대에서 의무공무를 하고 있는 이 공보이들끼리 모인 그 공보이 이른바 게시판에 제약회사 여직원으로부터 몸 리베이트를 받았다라는 글을 올려서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새내기 의사들에게까지 제약회사가 여직원을 앞세워서 이른바 성관계를 맺고 리베이트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강하게 불거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의혹에 대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입니다. 잠시 후 상세하게 이 내용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제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어제 민노총이 주도한 학교 비정규직 교사들의 집단 파업 때문에 우리 아이들, 초중고 아이들이 배를 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아일보에 나와 있습니다. 2,800개 교회에서 급식이 중단됐습니다. 아이들 컵라면과 빵을 대신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급식실이 텅 빈 모습도 나와 있습니다. 5만 학교 비정규직 등 민노총이 파업을 주도한 겁니다. 국공립 유, 초, 중, 고 27%에서 급식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대체식을 먹거나, 그러니까 빵 먹거나 편의점에서 우리 아이들이 끼니를 때우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급기야 배를 굽는 아이들도 나왔습니다. 선생님, 저 이거 안 먹어요. 바로 학원 가야 되는 애들을 빵, 우유 하나만 먹이고 가야 되는 게 지금 엄마들의 제일 힘든 부분이 그 부분이라서. 이 파업에 대해서 비정규직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해줘야 한다라는 여론도 있고 꼭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볼모 삼아야 하느냐라는 비판의 여론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군이 내년 6.25 행사를 북한과 공동 개최할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선일보 1면에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용역 보고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국방부 내에서는요, 정권 코드 맞추기, 국방부가 도를 넘었다. 군 안팎에선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6.25, 같이 할 게 없어서 6.25 행사를 북한과 같이 하느냐, 전문가들은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아직도 본인들이 6.25 전쟁을 일으켰다, 북한이 남침을 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북한 군사의 총알에 쓰러져간 수많은 우리 6.25 전사자들과 또 그 가족들이 들으면 가슴을 칠 내용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목선 귀순 사태와 관련해서 청와대 안보실 1차장에게 엄중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어제 정부가 목선 귀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정부 발표에 따르면 윗선에서의 개입은 없었다. 그리고 은폐 혹은 축소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인데 갑자기 그 뒤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안보실 1차장을 경고한 겁니다. 사실상 청와대가 축소 은폐 의혹에 개입했다라는 것을 시인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경도 국방장관은 이번에도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국방장관의 사과가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국방장관은 도대체 뭐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겁니까? 이 물음을 묻는 국민들의 여론이 많습니다. 잠시 후 상세히 다뤄보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어제 정부의 자체 조사 결과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경향신문이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삼척항 인근 논란이 됐던 이 표현을 누가 제안했는지 결국 안 바뀌었다는 겁니다. 셀프 조사의 한계가 명확하다. 국방장관이 사과하면 뭐합니까? 밝혀야 될 의문점에 대해서 하나도 드러나지 않았는데. 삼척항 인근, 애초에 누가 이 표현, 이 아이디어를 제안했는지, 혹은 누가 이 안을 제시했는지, 혹은 지시했는지, 이에 대해서 그 어떤 대답도 국방부, 정부는 하지 못했습니다. 이러고서 은폐나 축소는 없었다. 과연 정부의 조사 결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납득할까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이번엔 광화문으로 가봅니다.
광화문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우리 공화당의 이른바 불법 천막을 못 치도록 대형 화분을 설치해놨습니다. 그런데 한겨레신문은 이런 문제제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박 시장의 이 화분, 시민 통행, 그리고 정상적인 집회까지 막았으면 되겠느냐. 비판적인 기사입니다. 135개의 이 대형 화분, 하나에 100만 원이 넘는 서울시 예산으로 설치된 화분들, 정당한 집회까지 원천 봉쇄할 수도 있다. 광장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대책이다. 한겨레신문이 오늘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만화가 이현세 작가를 찾아가서 사과를 한 일이 오늘 뒤늦게 한국일보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총장이 잘나가는 만화가를 왜 찾아가서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을까요? 단둘이 만나 밤늦도록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이 사연은 오늘의 하프에서 상세하고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전담 변호사, 목요일의 남자 최진영 변호사님 나왔습니다. 그리고 돌직구쇼의 명 콤비, 서울시 정무부 시장을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 대한민국 청와대 대변인과 여가부 장관 출신 김희정 전 장관 모셨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의심하고 분석하라,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 허은아 소장님과 돌직구쇼의 명품 시그니처 김병인 박사님 나왔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 세 가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수상한 경고. 수상한 경고. 청와대는 개입하지 않았다면서 대통령이 청와대 안보실 1차장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한복 욕심. 한복 욕심. 이거 누가 도대체 한복에 왜 욕심을 부려서 어떤 논란이 일고 있는 걸까요? 세 번째 키워드는 알값. 심각한 내용입니다. 이 알값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잠시 후에 상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지혜 돌직구쇼 오늘의 탑뉴스로 시작합니다. 네, 탑뉴스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개입 안 한 청 안보실의 엄중 경고. 어제 정부의 북한 목선 귀순 사태에 대한 셀프 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은폐나 축소는 전혀 없었다라고 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표 몇 시간 뒤 청와대에서 출입기자들에게 문자 한 통이 날라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안보실 1차장에게 엄중 경고를 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개입 안 했다면서 왜 징계를 했을까? 앞뒤가 안 맞는 대목입니다. 먼저 정경두 국방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직접 보시죠. 우리 군의 경계작전에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관련자들을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실을 축소, 은폐하려던 정황은 없었으나 초기 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하여 충분하고 정확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방부의 셀프 조사에 대해서 못 믿겠다라는 여론이 높습니다. 더군다나 정경두 장관의 이 사과 이후 몇 시간 뒤에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안보실 실장까지, 차장까지 엄중 경고를 하면서 의문은 더해지고 있습니다. 지시 없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안보실 1차장 엄중 경고. 고민정 대변인이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돼서 문 대통령으로부터 엄중 조치를 받았다. 여기서의 궁금증은 책임이 없고 잘못이 없다면 안보실 1차장, 청와대 1차장이 엄중 경고받을 리 없었을 텐데 뭔가 앞뒤가 안 맞는다. 과연 청와대가 이 사건에 대해서 정말 어제 정부 발표처럼 은폐나 축소 지시를 하지 않았느냐, 혹시 꼬리 끊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야당의 강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합참의장은 우리나라 군을 갖다 당나라 군대로 만들고 있는 장본인인데 스스로 그러면은 그 책임을 지시고 어떤 행동을, 내가 입장을 어떻게 표명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습니다. 지금 현재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은 인사권자께서 판단하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직무유기인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수용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번 사안은 청와대, 국정원, 통일부 등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의 국정조사 거부는 명분이 없습니다. 야당들에서는 정부의 조사 결과를 못 믿겠다, 국정조사 가자라고 비판의 공세를 높였습니다. 급기야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군과 정부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당 의원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군의 초기 대응을 보면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리로 막는다. 이렇게 참 적절하게 표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경계작전 실패는 뭐 사실 다 인정을 했고 다 확실하고요. 그런데 이게 또다시 문제가 안 될 건데 공보의 실패입니다. 합참에서 거의 무시에 가까운 무대응으로 일관을 합니다. 국방부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증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해필 발표를 오늘 1시에 합니까? 그러자마자 의심을 하고 있는데. 의문나는 걸 해소해 주지 않고 왜 빌미를 만들어주냐는 겁니다. 이 문제 해결 능력이 빵점이에요. 빵점. 문제 해결 능력이 빵점. 1점도 아니고 빵점. 여당에서도 1점도 안 준 겁니다. 김시영 장관님. 네. 뭔가 이상해요. 네. 문제 해결 능력이 빵점이다. 네. 여당 네. 의원이 정말로 정확한 표현을 했는데 네. 청와대에서 축소나 은폐는 없었다라는 게 어제 정부의 조사 결과인데 청와대 윗선이나 국방부의 윗선조차 대면 조사하지 않은 조사예요. 우리 꽤 기다렸잖아요. 그동안 조사를 한다고 했으니까 이제는 진실을 밝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어제 발표 보고 나서 더 많은 미스테리와 더 많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빵점. 네, 그러니까 빵점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근데 결론은 국정조사 갈 수밖에 없는데 뭐냐면 이 경계가 실패했다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러면 앞으로 그런 일이 안 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이런 잘못된 보고가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해내면 비록 경계의 실패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잘하겠구나라고 생각할 텐데 여전히 애들 또 사고 치겠는데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왜 국민들에게 이렇게 잘못된 발표를 했는지 누가 왜 잘못된 발표를 했는지 전혀 밝히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또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 또 누군가에 의해서 또 우리가 모르는 그 이유로 한 번 더 거짓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누가 왜 잘못됐는지를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대통령께서 직접 거론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 실장은 왜 빠졌나? 회의에는 참석했는데 그리고 왜 차장이 대신 야단 맞았는가? 그렇다라면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엄중 경고를 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밝혀야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엄중 경고했다라고 하면 누가 왜 어떻게 잘못했는지를 모르잖아요. 예. 그러면 역시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정부에서 하는 일은 국민들에게 막 많이 알리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제대로 알리는 거면 우리 억울해 죽겠는데 이번에 제대로 밝히니까 제발 많이 와서 취재 좀 해주세요. 이제 우리가 밝힙니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예. 근데 어제 하는 거는 정말 제발 취재 안 왔으면 좋겠다. 취재 좀 오지 마라. 네, 이런 분위기로 발표를 했어요. 왜냐하면 깜짝 1시에 정부 브리핑을 했는데 정부 부처에서 올 한 해 동안 있었던 855건의 이 브리핑 중에 오후 1시에 한 브리핑은 어제 있었던 딱 한 건밖에 없어요. 그게 방금 그 여당, 민주당의 의원의 문제 제기와도 같은 내용이군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기자들이 제일 많이 올 수 있는 시간 언제예요? 제발 와주세요. 막 정부에서는 이렇게 기자분들한테 매달립니다. 그런데 문자 한 통으로 주체도 국방부가 아닌 국무조정실에서 그러니까 이 사건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그냥 종이 조각 하나 주고 발표를 시키니까 읽다가 군사 용어도 막 틀렸어요. 발표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무슨 질의응답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1시에 그러니까 뭐냐면 많이 알아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좀 지나가 뭐 이런 느낌으로 했단 말이에요. 느닷없이 국방부는 조사가 다 했는데 총리실이 느닷없이 브리핑을 하는 것도 확실히 좀 의문. 그것도 총리 실장이 해도 국민들이 받아줄까 말까인데 차장이 나와서 딱 원고 읽고 끝냈습니다. 질의응답 자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렇게 대통령께서 엄중 경고를 하실 정도의 마인드로 뭔가 문제가 있다고 느끼신 만큼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누가 왜 거짓말했는지를 국민들에게 밝혔으면 합니다.
확실히 궁금한 게 김병 박사님. 네. 그 고민정 대변인이 김유군 청와대 안보실 1차장에 대해서 엄중 경고를 했다라는 사실은 밝혔는데 그래서 의문은 중폭되는 겁니다. 김유군 안보실 1차장이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왜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했는지에 대해서 청와대가 명확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건요. 국방부에서 브리핑할 때 이 백브리핑 과정 속에서도 청와대에 있는 행정관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게 문제의 핵심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축소나 은폐하는 과정에 청와대가 적절히 개입했는가가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의 핵심입니다. 이번에 이 합동조사에 따르면은 지금 가장 중요한 정경투 국방장관 합참 의장조차도 실질적인 조사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청와대에 대해서 조사하지 않으면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들을 바탕으로 해상 경계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있게 되는 청와대 등에 대한 개입, 축소, 은폐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이 없었던 것이죠. 근데 이대로 지나가자니 청와대 행정관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도 좀 이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국가안보실 1차장을 엄중 경고하는 선에서 이 문제 정리하고 넘어가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여기 대해서 해상 경계 실패에 대한 책임 한 가지 또 문제까지 제기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사실은 이 정도 사건이면 합참의장 장관까지 나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장관은 사과 한마디로 끝납니다. 문제를 삼겠다는 게 당시 23사단장을 징계위에 회부한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은 이 사건이 발생했던 그날 23사단장은 휴가 중이었던 겁니다. 휴가 중이었다. 휴가 중이면은 본인이 지휘권이 없어요. 휴가 중인 상황에서 지휘권이 없는 사람은 징계위에 회부하고 이 사건에 총괄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합참의장, 국방부 장관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고 사건을 은폐시켰다라고 의혹을 갖고 있는 청와대에도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으니 결국 이 사건의 본질은 결국 국정조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은 것. 아까 김희정 장관께서 이거 그냥 넘어가면 똑같은 일이 재발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난 4월 29일에 예. 우리 대한민국 철책이 한번 또 뚫립니다. 철책에 구멍이 뚫렸다. 구멍이 가로 30, 세로 50cm의 구멍이 난 걸 발견해요. 지난 4월에요? 지난 4월 29일 얘기입니다. 동해에 있는 한 철책에서. 그럼 대한민국 군에서 이것을 대공용이점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나가는 누군가가 행인이 한 것인지에 대한 사건을 명확하게 밝히고 이게 뚫렸으면 뚫린 것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근데 슬그머니 대공용이점이 없다고 판단하고 넘어갑니다. 4월 29일 그리고 나서 6월 달에 대한민국 동해 앞바다가 뻥 뚫리게 되는 거죠. 이 문제 책임 묻지 않고 넘어가게 되면 그다음 대한민국 안보가 어떻게 될지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정부 결과, 조사 결과 그동안 의문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북한 어민들은 정말 선원이 맞는 건가? 그리고 그 배는 정말 고기잡이 배, 오징어잡이 배가 맞는 것이냐라는 의문이 쏟아졌는데 어제 정부가 조사 결과 이렇게 단정을 했습니다. 오징어 조합 맞다는 거예요. 오징어는 그물 들어 올릴 때 먹물을 내뿜고 이후에는 물만 내뿜어서 배에 먹물이 안 묻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 배는 오징어잡이 배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 이후에 어민들을 비롯한 많은 전문가가 오징어를 어떻게 저 배로 남느냐, 먹물 한 방울 안 묻어 있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어제 정부가 조사 결과를 발표한 건데 그물 들어 올릴 때 오징어가 먹물을 내뿜었고 이후에는 하필 물만 내뿜었다는 거예요. 과연 어제 정부의 이 해명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민들의 옷차림과 관련된 의문이 있었죠. 정부가 어제 이렇게 답했어요. 이분들이 출항 시에 검열에 대비해서 깨끗한 인민복을 입었고 이후 바다에선 작업복을 입었다가 우리 삼척항 들어오기 전에 다시 팔주름 된 옷을 갈아입은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북한 목선을 처음 목격한 최초 신고자 이야기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과연 이 배, 오징어잡이 배가 맞는 것인가? 이거는 절대 잡을 수 없다. 네. 흔적 자체가 안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공여자 잡을 수가 있느냐. 이 배를 갖고 오징어를 그렇게 많이 잡았다고 저는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저희는 오징어를 잡으면 배에다 올려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징어는 이제 뭉쳐 있으면 허옇게 이제 변색이 와요. 그러면 그만큼 상품가치 없어지죠. 그럼 물이 물통에 넣어야 되네요? 아니 물통에 넣으면 안 되고 네모난 상자에 이제 이렇게 담아놔요. 전부 다. 네. 또 펼쳐놓거나. 근데 이 배에는 만약에 오징어를 넣었으면 꺼내는 도구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꺼냅니까? 몇 마리 잡았으면 몇 마리는 꺼낼 수 있겠죠.
야, 이게 뭐 엄중한 의문점은 누가 은폐를 하고 축소를 했냐. 이 엄중한 의문 말고도 사실 많은 의문이 있는데 이게 이 배로 오징어를 잡을 수 있느냐. 오징어를 잡은 게 맞느냐. 지금 어민은 절대 아니다라고 하시는데 이분이 경력이 8년 되신 어민인데. 완전 전문가이신 거죠. 예, 어제 정부는 오징어가 그물을 들어올릴 때 먹물을 뿜고 그다음에 이후에는 물만 내뿜어서 이게 오징어의 흔적이 안 남았다라는 답변에 대해서 이미지 전문가에서 보시기엔 어떠세요? 이미지 전문가 입장에서도 그렇고 사실 국민도 납득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좀 충분한 설명을 정말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사실 간접경험을 많이 했어요. 많이 봤던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도 그렇고 우리 도시어부를 봐도 그런데 최근에 도시어부 프로그램. 예. 예. 1박 2일에서도 오징어 그 배사비를 많이 나가요. 그랬을 때 저희가 오징어 배를 정말 많이 봤어요. 네. 그리고 어떤 복장으로 나가는지도 봤습니다. 또 도시어부에서 많은 분들이 낚시를 하러 가시는데 오징어를 잡는 지 않는 낚시를 하러 갈 때도 그들의 복장은 사뭇 진지했거든요. 그리고 또한 아까 최초 발견하신 분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저 인터뷰를 보면서 정말 웃었어요. 그 옷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옷이 저렇게 깨끗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낚시를 하러 가는 사람 그리고 오징어 배잡이를 하기로 했던 사람들이 입었던 그 복장을 저희는 충분히 봐왔는데 칼주름을 잡힌 저 인민복을 입고 왔다라는 것은 정말 믿을 수 없고 또한 단추가 있는 옷을 낚시할 때는 입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특히 그물을 던질 때 그 단추에 그물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전문가들은 저러한 복장을 입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너무 많이 들었는데 저 말씀을 들으면 저희가 납득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먹물 그렇게요 좀 씻겨 나갈 수도 있겠지만 저렇게 깨끗한 옷을 입지 못한다. 왜 도시오브 끝나고 나서 방송하는 거 보면요 다들 망가져 있어요. 헤어도 예. 그렇고 온몸이 망가져 있는 걸 저희가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하기 어렵고 두 번째로는 그 장비인데요. 장비 자체가 너무 없잖아요. 그리고 오징어잡이 배라 그러면 저희가 상상하고 저희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 빛들이 있지 않나요? 그 예. 조명들이 있어요. 조명들이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징어를 잡아서 넣어놓을 공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작은 배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일반 정말 제가 오징어잡이 배를 타보진 않았지만 간접 경험을 했고 많은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아왔을 때 지금 정부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만 듣고 우리 국민들이 납득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조금 더 확실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부분에 전문가가 또 계셔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뭐 지역구는 서울이셨지만 그 고향이 또 부산이셨잖아요. 김영주 의원님. 이 뭐 엄중한 의문들도 많지만 국민들 입장에선 뭐 제 입장에서도 왜냐하면 너무나 빨리 당신 뭡니까? 어민입니다. 돌아가세요. 주명을 돌려보내서 근데 정부는 계속 오징어 잡이 배라고 하니까 믿기지는 않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정부가 정말 대응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 가령 예를 들어서 저런 북한에서는 오징어 저런 배로 어쩔 수 오죽하면 오징어를 잡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차피 이 사람들이 탈북의 목적이 있었지 북의 항구를 떠날 때는 오징어 잡는 척하고 그렇죠. 문을 피해서 나갔다가 모든 그물이라든지 뭐 전기라든지 이런 것을 다 바다에 버렸다 차라리 실제 이 배에서 오징어 작업을 안 했다 차라리 그 얘기가 더 낫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게 훨씬 더 설득력 있네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물을 뿜고 뭐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징어가 그 물을 들어올릴 때 먹물을 다 뿜었다. 이 사람들의 그 행동이나 옷을 보면 마치 말하자면 싱가포르에서 말레이시아 넘어갈 때하고 비슷해요. 버스에서 내려가고 국정수비 스탬프 받고 넘어가듯이 그렇게 네. 딱 와서 나 탈북했어. 우리 탈북했다고 신고해 주십시오. 우리 서울에 있는 누님 그런, 있다. 예, 누님이잖아요. 예. 외국 출장 나온 기분으로 이미 왔는데 예. 그 사람 머릿속에 오징어가 뭐가 있겠냐. 오징어 중요한 게 아니다. 예, 그런 것을 왜 우리 정부가 오징어에 먹물이 튀냐 안 튀냐를 설명해야 되냐. 예. 그런 부분이고 사실은 대통령께서 얘기하는 건 그런 겁니다. 두 가지라고 봐요. 실제로 보면 정말로 말하자면 저기 육사 36기죠. 1차장이 정말 말하자면 군인 출신으로 안보실에 있으면서 국방부가 이걸 축소했다 그러면 왜 축소하느냐고 질책하지 않았느냐. 네. 왜 개입하지 않았느냐라고 징계해야 돼요. 오히려. 왜 국민한테 올바로 얘기해 주지 않았느냐라고 징계해야 돼요. 예. 그런 문책인 거예요. 예.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통일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안보실에서 또 국정원에서 이거 좀 숨겨가자. 이런 논의 있었더라도 좀 정확하게 갔어야 되냐 국방부는 그 얘기를 하면 저는 받아들일 수 있겠죠. 예. 네.
이 북한 목성과 관련된 정부의 조사 결과와 여전한 의문에 대해서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를 공개하겠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대사님 이건 아니죠. 대사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는 내용인데요. 말레이시아 대사의 해임안이 의결됐습니다. 말레이시아 대사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길래 해임 조치까지 내려진 걸까요? 전반 함께 보시죠. 지난해 10월 주 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 주최의 한복 패션쇼가 열렸습니다. 말레이시아 대사 도경환 대사 부부가 무대에 직접 우리 한복을 알리는 한복을 입고 올랐어요.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행사 뒤에 이 대사 부부가 한복을 반납하지 않고 그대로 집으로 가져갔다. 의혹이 제기된 거예요. 이 한복 국내 유명 디자이너가 제작했고 수백만 원대의 최고급 한복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패션쇼 관계자들은요. 자기들 입겠다고 추가로 더 달라고 요구를 한 게 문제다라는 진술을 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의혹까지 불거집니다. 도경환 대사 부부가 이른바 식자재 구입비를 뻥튀기했다라는 의혹도 현지에서 불거진 겁니다. 공관 행사용 장을 보면서 시장을 보면서 한우를 결제한 후에 실제로는 미국산 소고기를 구입하는 등 뭔가 차액을 남겼다는 겁니다. 그 차액을 어디다 썼을까? 주말레이시아 대사관 직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액을 남겨서 자기들이 먹고 싶은 멍게, 해삼, 돼지고기 등을 구입. 그러니까 본인들이 드시고 싶으면 본인들 돈으로 월급으로 멍게도 사고 돼지고기, 뒷다리, 앞다리도 사고 목살도 사고 삼겹살도 사서 구워 먹으면 되는데 그 예산으로 한우 샀다라고 하고서 미국산 소고기 사고 그 차액으로 삼겹살 샀다. 뭐 이런 의혹이 제기된 거예요. 이거 외교부 감사까지 갔어요. 지난 1월 외교부 감사 당시 관저 냉동고에서 얼린 소고기 50kg, 250명 분량의 얼린 소고기가 발견이 되기도 했습니다. 갑질 의혹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폭언과 갑질 의혹까지 현지에서 불거졌어요. 도경환 대사가 행정 직원에게 삼진아웃 시키겠다, 해고를 연상하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입니다. 도 대사 출근 직전 미리 나와서 현관문을 열라라는 지시를 했다라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지난 5월 외교부가 결국 김영란법 위반 및 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했다라는 혐의로 인사혁신처에 중징계를 요청했고 도경환 대사에 대해서 해임이 의결된 상황입니다. 문제가 됐던 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의 한복 패션쇼 영상을 저희가 한번 입수를 해봤습니다. 도대체 어떤 한복이었길래? 자, 지금 도경환 대사가 입고 있는 저 한복이에요. 명품 뭐 유명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해서 수백만 원에 해당하는 한복이다. 현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복을 입고 인사말을 하고 있고 자 이제 한복 패션쇼가 열립니다. 아 한복이 진짜 아름답고 선도 곱고 또 약간 우리의 멋과 미를 잘 알리는 아 이 행사 의도와 기획과 행사 자체에 대해서는 뭐 흠잡을 것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패션쇼. 패션쇼의 말미 가장 하이라이트에 도대사 부부가 그 한복을 나란히 입고 이제 런웨이까지 하는 장면도 실렸습니다. 그런데 행사가 끝나고 이 한복을 두 분이 반납을 했는데 이거 입고 그대로 집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확실히 한복은 상당히 멋있어 보입니다. 최진종 변호사님, 네. 우리 외교부 인사혁신처에서 해임 결정을 한 건데 이 해임 결정이 뭐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기본적으로 국가공무원법상에 어떤 징계를 했을 때 가장 센 것이 파면. 그다음이 해임. 그다음이 정직, 감봉, 견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거의 파면 이외에는 그러네요. 가장 강력한 것이죠. 그만큼 지금 그 외교부에서는 이 사안을 중대한 사안으로 그 인지하고 있다 이런 건데요. 그 반면에 지금 그 이 대사 같은 경우에는 억울하다라고 해서 앞으로 진실 공방이 펼쳐질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바로는 말씀드렸듯이 해명 자체 거짓 논란도 일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두 가지 해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처음에는 반환을 하려고 했었었는데 먼저 그 사람들이 그냥 귀국해버려가지고 반환할 시간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또 다른 언론 보도를 보면 그것이 아니고 이게 처음부터 이 공간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계약을 했고
그 계약에 따라 협찬을 했다. 협찬을 했다. 때문에 받는 것은 정당하다라는 취지로 해서 앞에 해서 있는 얘기와 뒤에서 얘기가 서로 다른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다 모합니다. 지금 이러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결국 그런 것도 이 또한 그 외교부에서 특임 대사들에 대해서 모함을 하고 공격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적어도 지금까지 나온 바에 의해서 객관적인 증거에 의할 때는 이와 같은 인사혁신처에서의 그 어떤 그 징계 절차, 징계가 부당하다고 볼 가능성은 낮은 것 같습니다. 예.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만약 그 해임에 대해서 소송을 한다고 하면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결정이 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돈이 누구 겁니까? 결국 국민 세금 아닙니까? 예. 그리고 예컨대 어떤 그 국가 원수가 외국에 갔을 때에 외국 정상으로부터 어떤 물건을 선물 받으면은 그것은 개인 물건이 아니고 이 대통령 기념관에 기증을 해서 보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행사를 하고 본인 스스로도 해서 대사관에 어떤 그 받도록 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개인 물품으로 해서 가져갔다는 것은 결국 사적인 유용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다툰다 하더라도 징계 절차가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오히려 높지 않을까 봅니다. 예. 그 미국산 소고기가 말레이시아에서도 한우보다 좀 저렴한 편인가 봐요? 그러니까 뭐 소고기를 대량으로 구매를 하고 저는 좀 놀라운 게 한 50kg 정도의 소고기를 냉장고에 얼여놓고 이거 한 200명이 넘게 먹을 분량이라는 건데 관전냉동고에? 네. 그럼 이거를 도대체 어디에 쓰려고 했던 것인가에 대한 만약에 되는 대목이죠. 한우를 50kg 샀다라고 네. 만약에 예산을 처리한다면 그 차액이 상당하겠네요. 한우 50kg이랑 미국산 소고기 50kg 단가 차이가 상당할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된 배경이 바로 이 대사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입을 통해서 나온 얘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사실관계 부인하기가 쉽지는 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명확하게 도대체 왜 이런 행동들이 있었는지를 좀 밝힐 필요가 있고요. 저는 런웨이 좀 패션쇼를 하지 않습니까? 예. 작년 10월 가을에 있었던 한국의 밤 행사로 기억을 하고 거기에 마지막 하이라이트 장식하는 걸 왜 대사 부부가 나갑니까? 왜 대사 부부가 하이라이트 나가냐? 그것도 진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한국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알리기 위한 하이라이트 스타들도 있을 것이고 현지에 있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한인들도 있을 것이고 예. 그들을 위해서 자리를 좀 비워줄 필요도 있는 건데 굉장히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고 두 부부가 굉장히 이 한국의 밤 행사의 주인공인 것처럼 나간다는 거잖아요.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 중에 핵심 내용은 저 옷을 그대로 가져갔다는 것과 더불어서 추가로 야 이거 좋으니까 좀 더 줘라라고 하는 의혹들까지 있다는 거잖아요. 예. 이건 좀 사실관계가 필요한 부분인데 진짜로 그렇게 요구를 했다면은 수백만 원짜리에 대한 한복을 바탕으로 본인이 저 행사에서 직접 나가기도 하고 사적으로 남용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김영란법 위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모든 문제 중에 핵심 중에 하나는 우리 도대사 같은 경우는 직업 외교관 출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직업 외교관으로 나서서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가 제일 먼저 얘기한 외교정책의 핵심, 신남방 정책,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새로운 외교를 끌고 가겠다는 전문성이 있는가라고 하면 그런 전문성이 있는 인사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현지에 있는 전문성 능력과 판단을 바탕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대한민국을 알리는 행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한복은 내 거, 이렇게 했다는 갑질이 오기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세 번째로 나오게 되는 것은 이런 특임 대사들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과 굉장히 가깝다라고 하는 4강 대사들은 대한민국의 가장 모든 핵심 현안을 대통령과 가까이 얘기할 수 있다는 건데 도대사는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있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됩니다.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요. 과거에 이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대사에 대해서 특임대사 나가는 거 청문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민주당이 했던 얘기니만큼 특임대사 문제점도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 교수님 말씀 중에 저 한 가지를 저도 언급하고 싶은데요. 도대사가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몰라도 너무 모르죠. 네, 패션쇼를 마지막에 하고 나면 그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은 주인공이잖아요. 그래서 안드레 김 패션쇼 했을 때도 마지막에 하는 디자이너가 네, 보통 디자이너. 나온다. 네, 그렇죠. 마지막에 주인공이 나오고 주인공은 디자이너인 거죠. 디자이너. 네, 근데 저 마지막에 정말로 디자이너가 나왔을까? 왜냐하면 디자이너는 지금 협찬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몰라도 너무 모른다라는 것은 자신이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걸 너무 몰랐던 것 같고 그냥 주인공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 두 번째는 그리고 그 협찬이라는 거 말입니다. 그 협찬을 받은 복장은 사실 우리 연예인들 얘기 많이 듣잖아요. 매니저들도 협찬받은 옷이 혹시라도 구겨질까 봐 혹시라도 무엇이 묻을까 봐 걱정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돌려줘야 되기 때문이죠. 그건 본인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몰랐을까? 자신이 입었던 한복이 자신 거라고 생각하는 그 뇌구조가 조금은 궁금한 시점입니다. 예,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베트남 대사도 갑질로 해임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베트남으로 가봅니다.
문 대통령이 특별 임명을 한 베트남 대사. 대사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폭언 및 강압적 태도의 업무를 지시했다는 혐의입니다. 베트남 현지 기업으로부터 항공권과 숙소를 제공받았다는 의혹도 제기가 돼서 지난달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베트남 대사 역시 김도윤 대사 역시 해임 조치에 처해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몽골 대사도 논란이에요. 이른바 깐풍기 갑질, 몽골 대사도 중징계 위기. 지난 3일, 3월 29일 정재남 몽골 대사가 행정직원에게 전화해. 야, 그날 우리 행사했을 때 먹고 남은 깐풍기는 어디 있냐? 깐풍기 행방을 찾아라 라고 지시를 했다는 것. A 행정직원은 아르바이트생이 챙겼다. 출근을 확인해보겠다. 그러자 월요일, 다른 직원이 깐풍기 버린 사실을 확인하고 갑자기 정 대사가 그 행정직원에게 왜 허위보고를 했냐? 깐풍기 관련해서 고성을 하고 경위서 작성을 요구했다. 깐풍기 행방을 설명 못하자 이틀 뒤 전보조치했다라는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해당 직원은 지난 10년간 성실하게 근무했는데 고작 깐풍기 때문에 이런 대죠. 자괴감과 모멸감이 든다. 지난달 외교부가 징계 의결 요구서 징계위에 제출을 한 상황입니다. 김희종 장관님, 네. 우리 저 대사님들 왜 이러세요? 특히 깐풍기는 그냥 드시고 싶었으면 한인마트 가서 깐풍기 뭐 2인분만요 하면은 13,000원, 18,000원이면 저 몽골이나 해외에서도 맛있는 깐풍기 얼마든지 먹을 수 있거든요. 그거를 행방을 찾으라. 너무 참 안타까운 게 대사님들은 말 그대로 걸어다니는 대한민국입니다. 그 나라에서. 그러니까 그 개인에 대한 인격체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그 자체로 보고 있거든요. 우리 교민들도 그렇게 바라보고 외국 분들도 그렇게 바라보고 그런데 이런 사고가 있어서 이게 한 분 한 분의 개인적인 비리에 대해서 짚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이런 일이 전반적으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해요. 우리 돌직구쇼에서도 외교 참사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번 얘기를 나눴잖아요. 근데 제가 통계를 확인해 보니까 우리가 이 외교 참사 본부에서 있었던 일 말고 나가서 해외 공간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징계받은 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봤더니 2015년까지는 한 해 두 건 정도였었어요. 예. 그러다가 2016년 들어서 9건, 17년 들어서 11건 늘다가 작년에는 14건. 14건.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외 공간에서의 징계 건수 자체가 확 늘었어요. 그러니까 급증했다. 이런 일들이.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단순 주재원들이 아니라 이제 대사님들까지 이런 징계 대상에 들어갔다라는 게 문제가 있고 그럼 왜 이런 일들이 외교부 전반에서 일어나는지 외교 공간에서 이렇게 건수가 늘어나는 거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 하나 점검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이 문제된 나라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으면 합니다.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남방 정책을 우리 주요 외교로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하고 일본, 중국, 러시아 4강대국하고만 친한 게 아니라 뿐만 아니라 베트남, 네, 말레이시아. 네, 친하게 지내겠다. 그리고 핵심 나라가 베트남하고 말레이시아예요. 그래서 특별히 대통령께서 직업 외교관이 아닌 분을 이렇게 특임 대사로 임명한 곳이 또 딱 베트남하고 말레이시아예요. 그래서 이런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통령 직속으로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도 만드셨고요. 외교부 산하에 아세안 대표부까지 설치를 하면서 이 나라 정말 중요해 라고 대사님들에게 힘을 팍 실어주셨단 말이에요. 어느 때보다도. 그러니까 예전에 나 베트남 대사 갔어 이렇게 했을 때보다 이번에 가신 분들에게 확실히 정권에서 힘을 실어준 상태입니다. 그런 데서 이렇게 김영란법 위반이라든지 갑질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굉장히 문제있게 봐야 돼요. 그래서 왜 이렇게 특임 대사들이 조직하고도 이렇게 같이 못 어울리고 예. 기존에 했었던 외교 관례까지 어겨가면서 이런 문제를 일으키냐. 그러니까 특임제사 제도에는 문제가 없는지 만약에 제도가 괜찮았다라면 왜 이런 분들의 자질에는 문제가 없는지를 봐야지 뭐 한복 뭐 요런 문제 음식 문제 요런 문제뿐만 아니라 본질적인 건 더 큰 문제다. 그거를 한번 예. 봐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조금 시각을 다른 곳에서 좀 보고 싶은 것도 있는데 김영주 의원님. 네. 아까 도경환 대사의 해명 중에 외교부 직원들의 이른바 모함이다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볼 때 이 지금 대사님들의 행동은 부적절한 것은 뭐 명백한 것 같은데 이분들 세 분들 중에 두 분은 외교부 출신 공무원 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임명한 대사. 혹시 외교부 차원에서 우리 조직 출신이 아니라서 뭔가 그런 문제점은 없었는지. 그런 문제, 베트남 대사가 해임되신 분은 외지 출신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중간에 삼성전자 갔다가 2012년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케이스입니다만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께서 전체 외교관의 30% 정도를 특임 공관장으로 채우겠다고 얘기하면 당연히 내부적으로 그 자리를 말하자면 차지하고자 노력해왔던 외교관과의 긴장관계가 있고 이제 그런 어떤 문화 내부에서 어떤 갈등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일수록 더군다나 특임 공관장들의 도덕성 또 김영란법 위반이라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큰 틀에서 봤을 때 우리 외교가 정말 더 국회에서는 예산을 더 줘야 되고요. 또 실제로 변화해야 됩니다. 가령 뭐 10년 전 얘기입니다만 태국 그 일본 대사관 같은 경우는 직원이 50명인데 우리는 10명입니다. 실제로 한일 관계 최근에 반도체 문제였지만 우리 공관이 나가서 일본 말하자면 총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어떤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건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정도 외교부의 수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지책으로 특임 공관장이 필요한데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 문화가 바뀌어야 될지 이런 부분입니다. 대사와 부대사가 굉장히 서로 크로스체크하는 입장입니다. 우리나라는 대사가 되면 자기가 왕이 돼버려. 아까 우리 패션쇼 나왔지만 마지막에 등장은 나다. 왕이다. 하는 부분인데 앞으로 우리가 선진 외교를 지향하려면 대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있어야 된다. 그것을 부대사나 참사나 공사가 본국에 보고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런 전환기 과정에서 이런 일이 많이 터지고 있다. 저는 한편으로는 아픈 부분이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제대로 된 선진 외교로 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사님 이건 아니죠. 저희가 뽑은 제목처럼 이건 아니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주제 공개합니다. 새내기 의사 군복무를 하고 있는 공보위대 어떤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약회사 여직원으로부터 이른바 몸로비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자랑한 글이 올라와 파문을 낳고 있습니다. 어떤 글인지부터 내용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제약사 여직원과 몸로비 자랑 글 파문. 공보닷컴 이른바 공중보건이들과 군의관들만 가입이 가능하다. 의대 졸업한 후 군복무를 대신해서 보건소와 국군병원들에 근무하는 의사. 일종의 혜택이에요. 의사들에게 본인의 어떤 의료적인 어떤 연말을 할 수 있게끔 국가가 군복무의 의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일종의 혜택을 주는 일반 장병들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 군복무를 대체하는 분들이 이분들만 가입 가능한 카페인데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어제 리베이트를 수령하고 왔다. 어두운 바에서 단단히 맥주 마신 후 따로 방을 잡아서 알값을 받았다. 선 리베이트를 빌미로 약 써달라고 하면 솔직히 거절할 자신이 없다. 라고 마치 성관계를, 성접대를 받은 것을 암시하는 글이 올라온 겁니다. 몸 로비에 대한 자랑 글이 올라왔는데 문제는 이 글에 달린 또 다른 공보위 군의관들의 댓글들입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몸로비다. 이 몸로비를 다른 사람이 받아서 뭐 속상하다. 이런 글도 있고. 어디 제약회사냐. 나도 좀 받자. 지난번 나 약 쓸 때는 안 주고 가만히 있더니. 라는 댓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회원이 일종의 아까 따로 방 잡아서 알값 받았다. 여성 인증샷까지 의사들이 돌려받다는 의혹이 제기됐어요. 인증샷 확인은 제가 막 차였는데 그러니까 본인들의 이메일 수를 올리면 글을 올린 사람이 여성 인증 사진을 보내주는 저장해놓고 보고 또 보고 있다. 스크린샷을 보니 동영상이 너무 궁금하다. 동영상을 찍어놓고 그것을 순간 캡처한 사진을 본 모양이에요. 그러자 이 글을 게시한 아까 그 A 회원이 다운받으신 분들은 유포를 금한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올려요. 세상이 요즘 너무 뒤숭숭하다. 너가 뒤숭숭하게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유포를 금한다. 라는 말까지 올립니다. 이외에 성매매 업소 정보 및 여성들 신상 정보 노출을 하는가 하면 이 같은 정황을 확인한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한 겁니다. 접근할 수 있는 사이트가 아니니까. 정부가 제대로 수사를 의뢰한 상황, 경찰이 수사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따로 방잡아 알값 받았다. 이게 뭡니까? 정확하게 얘기는 하진 않았습니다만 성적인 관계를 가졌을 가능성을
은유하는 내용인 것이고 밑에 보면은 댓글 자체도 보면은 그와 같은 것에 동조하는 한마디로 이번 사건뿐만 아니고 그 이전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었고 그와 같은 글을 올리니까 아이고 나로 했으면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이는 것에 있어서 참 통탄스러운데요. 아니 그리고 그 뭐 일종의 그런 장면을 동영상으로 그렇습니다. 해가지고 그것을 다운 받아가지고 지금 보관하고 있고 계속 돌려보고 있다는 그런 글까지 있었다라는 걸 봤더니만 결국 이 부분은 그 법적인 의미로 봤을 때 두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른바 그 업무상 위계나 위력에 의한 간음 내지는 성폭행 강간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그와 같은 동영상을 찍어서 올렸기 때문에 성폭법상의 이른바 음란물 유포죄가 될 것 같은데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2011년 글이라는 점에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음란물 유포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근데 이게 2011년인데 지금 현재가 2019년이다 보니까 7년이 지났다라는 점이 있어가지고 과연 이것이 진실을 밝혀서 어떤 처벌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최근에 이제 공소시효 자체를 늘렸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음란물 유포죄는 처벌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요 최근에 있어가지고는 이게 보면은 의사로서 어떻게 보면 업무상 대가나 이런 것을 바라면서 말은 본인은 이제 어떤 자의로 성인 간의 관계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의사를 억압한 상태에서 성범죄가 있었다라고 할 경우에는 강간 내지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가늠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경찰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수사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대학병원의 모 교수가 이 같은 풍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약회사들이 미모의 여성들을 영업직으로 고용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약을 판매하라고 시키는 경우가 많다. 대학병원 정형외과의 현직으로 있는 이모 교수가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어요. 더 큰 문제는 이게 지금 새내기 애들이에요. 새내기 의사들이에요. 앞으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느냐 죽이느냐의 그 최전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새내기 의사들이 제약회사 여직원과 뭐 알값을 받았다? 이걸 자랑하듯이 자기들끼리 올려보고 불법 영상 내지 불법 사진까지 돌려봤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우리 정부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보닷컴, 이 공보의들의 이 커뮤니티 측에 반박도 나왔는데요. 함께 소개합니다.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불법 이익, 편취, 의료법 위반에 관계된 언급은 사실이 아니다. 무엇을 근거로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지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의 해명도 나왔습니다. 2011년에 작성된 글, 너나 오래전에 쓰인 글이다 보니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 거짓 글이다 해도 윤리적 차원에서 의사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라는 사죄의 해명까지 나왔습니다. 김 장관님. 네. 저는 저런 글을 올릴 수 있는 분위기가 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놀라워요. 왜냐하면 특정 직업군을 가지고 있고 저 사이트에 가입을 하려면 다 의사 면허 번호도 넣고 그리고 실제 재직 증명서까지 다 넣은 사람들만 저 사이트에 들어와 있으니까 사실 알려면 다 알 수 있는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가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딱 해당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을 그 관리자가 확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정말 의사는 굉장히 저는 성스러운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명예를 가지시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국종 박사님부터 시작해서. 네. 그런데 만약에 그 사이트가 그런 분위기라면 내가 부끄러워서 저런 글을 올리겠어요? 그런데다가 저런 글을 올리면은 엄중하게 꾸짖는 댓글들이 있어야지 나 같이 못해서 아쉬웠어. 그러니까 만약에 저 의협이나 저 공고닷컴에서 이렇게 나온 게 뭐냐면 이 글 자체가 소설이냐 아니냐를 밝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글을 올리고 거기에 대한 답글이 있었던 거가 사실이라면 예.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국민들에게 충격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또 하나는 그 공중보건의들이 가 있는 보건소 같은 경우는 막 정말 돈 많고 뭐 그 초호화 의료 진료 받고 이런 분들이 가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병원이 멀리 있는 시골이나 또는 병원 가기 좀 아쉬우신 이런 어르신들이 가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약을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젊은 분들은 약을 잠시 먹고 나으면 약을 끊을 수 있는 질병이 많은 반면에 어르신들은 잘 아시지만 알람 맞춰놓고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 그것과 관련된 약을 드셔야 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약에 대해서 어떻게 처방해 주느냐가 굉장히 일선 병원보다도
훨씬 더 어떤 약을 처방하는지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의학계에서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정말 자기 어머니 아버지 모시는 마음으로 자기가 진짜 출천할 수 있는 약을 해야지 저런 식으로 로비가 있었다라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충격이거든요. 예. 나머지 정말 이 그 의사 의술을 정말 싼값에 베풀고 있는 거거든요. 공중의료 그 보건의들이 그런 분들의 명예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 부분 문제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처벌이 돼야지 나머지 분들의 명예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공보닷컴 측에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영주 의원님, 사실이 아니다라고 단정하기엔 저 글을 올린 사람이 스크린샷으로 보이는 이 여성이 등장하는 사진을 제공했던 정황이 있거든요. 이건 분명히 좀 수사가 가능해서 만약에 정말로 그 사진을 돌려보고 다운했다라는 게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건 사실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예, 더군다나 이 사이트는 폐쇄 사이트죠. 어쨌든 그 크로즈드된 그러니까 아이디와 비밀번호와 재직 증명서와 학생증까지 올리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조사를 하면 다 분명히 밝힐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 데서 이렇게 명확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실제로 선 리베이트라고 하는 부분의 의미가 두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선 리베이트. 예. 하나는 왜냐하면 현재 의사가 되기 위해서 학생으로서 군복무 36개월 하는 사람들에게 첫 거래를 할 수 있는. 제약회사의 구조가 초기에 제약 개발을 할 때는 수백만, 수천억의 어떤 토기 투자를 받아서 그것에 대한 공시를 통해서 돈을 벌고 그다음에 약 한 알 가격은 1원도 안 됩니다. 근데 실제로 판매 가격은 100배, 20배가 되기 때문에 오직 이익금의 그 사용처는 로비 비용으로 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리베이트 쌍벌제가 돼서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이 다 제가 되고 또 다른 장소를 이용해서 그런 공공연한 말하자면 불법적인 어떤 관계와 거래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더 내밀하게 사실은 제약회사가 이런 이 대학생 시절부터 이 학생들을 잡아두기 위해 예. 그런 어떤 과일 경쟁을 하는 데서 이런 사단이 나지 않느냐. 물론 현재 보건소가 예를 들면 천만 원어치의 약을 사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가령 뭐 고인들 어떤 뇌지혈증이라든지 고혈압 약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판매 수단도 되지만 실제 일선에 가기 전에 학생들한테 이렇게 완전히 물들이게 하는 그런 어떤 아주 저질적인 악의적인 방법이라는 측면에서 보건복지부와 검찰이 면밀하게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문제 우리가 먹고 있는 약이 과연 정말 제대로 된 약이냐 우리 부모님이 드시고 계신 약이 정말 우리 부모님에게 이로운 약이냐 우리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일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취재수첩 Y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사건이 준비되어 있을지 저와 함께 사건 플로우 이동하시죠. 취재수첩 와입니다. 동국대 경찰사법대의 곽대경 교수님 나왔습니다. 곽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 변호사님도 함께합니다. 두 분과 함께 풀어볼 첫 번째 취재수첩 바로 이겁니다. 공손한 은행 강도가 나왔습니다. 아, 좀 제발 신고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 공손한 은행 강도, 과연 어떤 사연이 있는 강도일까요? 함께 보시죠. 이상한 강도. 교도소에 가려고 은행을 침입했다. 여기서 많이 듣던 스토리. 영화에서 보던 것 같은데. 지난달 25일 낮 12시쯤 남성 A씨 40살. 대전시 한 농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합니다. 은행 직원에게 아주 정말로 예의 바르고 상당히 정중하고 공손한 태도로 제가 강도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신고를 요청합니다. 이상하게 여긴 직원이 강도라니까 신고해달라니까 경찰 신고하죠. A씨는 체포 과정에서 저항도 안 합니다. 상당히 공손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 강도입니다. 신고부터 체포까지 총 5분밖에 안 소요됐다. 그러니까 순순히 협조했다는 거죠. 5분 만에 체포가 가능했던 이유는 A씨가 들고 있던 흉기 정체가 장난감이었어요. 플라스틱. 딱 봐도 장난감. 29cm. 뭔가 이상하다. 경찰이 당연히 수사에 들어갔겠죠. A씨가 경찰 조사에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평소 허리 디스크를 심하게 앓고 있지만 병원비가 없어서 감옥에 들어가면 국가가 내 디스크를 치료해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고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중입니다. 우리 친절한 경찰. 왜냐하면 곽 교수님, 네. 이분이 별다른 직업이 없는데 노모와 함께 단둘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는데 노모에게 좀 경제적 부담을 끼치기가 아들로서 차마 좀 싫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 같은데 일단은 경찰 사법대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게 좀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참 사정은 딱하고 나름대로 굉장히 절박한 상황에서 이런 국리까지 하지 않았나 그런 어떤 사정을 보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나라의 교도소에서는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도 있고요. 또 이제 필요한 경우에 이제 긴급한 상황에서 이제 간단한 외과적인 수술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우리나라의 교정기관에도 아직은 그 의료진들, 전문의라든지 간호사도 좀 부족하고 그리고 이제 의료시설 장비 뭐 이런 것도 좀 부족하고 해서 좀 더 이제 개선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 실제 이제 재소자들 같은 경우에 좀 몸이 아프더라도 제때 좀 치료를 못하거나 특히 이제 주말이라든지 야간에 제대로 이제 뭐 그 전문의를 예. 상담하는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그런 어떤 그러니까 교도소 가도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 제대로 치료 못 받는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이제 심각한지 그런 걸 예, 봐야 되겠지만 이분이 기대하는 만큼 그냥 국가에서 이제 공짜로 이제 뭐 수술을 해주고 뭐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이 사람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예. 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경찰의 대응이 참 흥미로운데 추준 변호사님 이분은 구속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감방에 가기를 원해서 범행을 저질렀던 만큼 경찰이 감방에 안 보냈어요. 불구속 입건을 했고 대신 현재 보니까 특수협박 혐의를 지금 적용해서 수사 중인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이분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지정이 가능할지 여부를 확인 중이다. 그러니까 뭔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좀 경찰 알아보고 있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법에도 눈물이 있다. 법에도 눈물이 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명언이네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본인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객관적인 행위와 결과를 봤을 때 이 사건은 구속될 사안은 아니다. 설령 이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다 하더라도 법정 구속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 왜냐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피해자도 없었고 짧은 예. 시간 내에 5분 만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그 지금 범 체포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제 안타깝게도 어쨌든 재판에 넘겨야 되긴 합니다만 최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사정을 봐주기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이제 여름이 다 왔습니다. 우리가 호텔에서의 바캉스를 호캉스라고 하고 예. 이렇게 교도소에 가서 본인들은 이제 지내고 싶은 것을 이른바 교캉스라고 얘기도 하고 있는데 재소자들 사이에서 교캉스. 예, 그런데 이것이 이 사건은 그런 것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실제 지금 그 이 칼 자체 그 흉기 자체가 장난감이지만 일반인이 봤을 때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물건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이른바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협박이 아닌 특수협박으로 하는데 형 자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내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굉장히 높지만 이른바 행위불법이라든가 결과불법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사안은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 아니면 아주 낮은 정도의 집행유예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봅니다. 그러면은 경찰이 참 좋은 말씀이에요. 법에도 눈물이 있다. 그러니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은 하되 또 경찰이 뒤로 노모도 있잖아요. 노모도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현재 이제 그 형 집행에 관한 법률상에 수형 그 이 교도소에 들어 있는 사람에 대한 치료도 규정이 돼 있습니다. 상해를 입거나 그 치료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비로 치료를 합니다. 그렇지만 예. 지금 같은 경우에 이와 같이 지병 같은 경우에는 지병 것까지도 이렇게 그 처벌하지 그 자기 그 국비로 하지 않거든요. 필요하면 자비로 외부에 나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교도소 가도 지병은 치료 안 하더라도 지병은 원칙적으로는 본인 비용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또 유사 범죄를 구상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교도소 들어가셔도 국비로 치료 못 받는다.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취재 수첩. 택시기사를 향해서 장난감 총이에요, 이번엔. 비비탄 총을 빵 쏜 철없는 남성. 어떤 사건일지 전말부터 함께 보시죠. 택시기사 얼굴에 비비탄 총을. 지난 1월 서울 한 대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려던 30대 신모 씨. 택시기사 전모 씨가 양보를 안 해주자 막 화가 난 모양이에요. 뒤따라가서 대기 중인 택시 옆에 차를 딱 대고 난데없이 비비탄 권총을 택시기사의 얼굴을 향해서 막 발사하기 시작합니다.
택시기사가 깜짝 놀라서 차에서 내려서 이 30대 남성을 향해서 다가오니까 갑자기 비비탄 총이 몇 개예요, 이분? 또 다른 장난감 비비탄 총을 꺼내서 6번에서 7번씩 얼굴을 향해 쐈다는 겁니다. 폭행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지금 법적으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이거예요. 과연 비비탄 총은 소위 위험한 물건이냐 아니냐의 논란. 신모 씨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거 안전 인증 받은 장난감이다.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는 일종의 장난이었다라는 얘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어요. 매우 속도가 빠르고 연속 발사가 가능하다. 눈 같은 부위를 맞으면 중상을 갈 수도 있는 점. 그러므로 법적으로 일종의 위험한 물건으로 분류된다라는 판단을 내려서 징역 4개월 선고를 하고 이 신 씨는 억울해요. 이건 위험한 물건 아니다. 현재 항소를 한 상황. 경찰 사업대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예. 이 비비탄 총이 위험한 물건입니까 아닙니까? 상당히 이제 위험한 물건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비비탄 총을 갖다 쏜 그 거리 자체가 바로 차가 가까이 붙어가지고 옆에서 쐈기 때문에 불과 몇 미터 되지 않습니다. 그런 가까운 거리에서 이제 총을 갖다 쏘게 되면 우리가 특히 이제 얼굴 부위에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요. 특히 그 눈이라든지 귀 같은 이 굉장히 약한 부위 이런 쪽에 맞는다면은 뭐 눈 같은 경우는 뭐 실명이라든지 상당히 심각한 피해를 갖다 이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한 대로 비비탄 총이라 하더라도 이게 그 짧은 거리에서 쏘면 굉장히 발사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이게 여러 발을 갖다 연속적으로 이제 쏘게 되면 상당히 위험하다. 충격이 예.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물건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 비비탄 총의 위력을 실험한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비비탄 총 안전인증 받았더라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영상 함께 만나보시죠. 자, 비비탄 총 계란을 향해서 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계란 속을 뚫고 들어가죠. 토마토에 쐈을 때는 비비탄 총이 이렇게 막 토마토를 뚫고 들어가는 모습도 저희가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두 분은 아예 관통을 하고요. 그리고 이 플라스틱 캔에도 한번 쏴봤어요. 자, 플라스틱 캔이 그래도 상당히 좀 강도가 있는 편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여러 번 맞으면 플라스틱 캔을 뚫고 들어가서 안에 음료가 막 사방으로 튀는 정도의 위력이 비비탄 총에게 있다는 겁니다. 최준 변호사님, 이분 징역 실형 받았어요, 4개월. 그리고 법정 구속. 어떻게 보면 약간 이례적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만큼 이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에 인 그 비비탄 총을 다른 것도 아니고 얼굴을 향해서 정통으로 쐈다는 점에서 행위 불법과 결과 불법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사람을 향해서 이와 같은 장난감 권총을 쐈다라고 할 경우에는 뭐 그냥 그 뭐 벌금 얼마가 될 수도 있겠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 있지 않습니까? 실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검찰에서 폭력행위는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특수폭행으로 해가지고 기소를 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보다 오히려 형이 높은 이른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운전자 폭행으로 만약에 이것을 기소를 했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구속영장 청구하는 것도 가능했을 거 아닌가 싶은데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이제 이른바 주폭이라든가 예. 아니면 운전자에 대한 폭행 결국 그 잘못되면 운전을 할 경우 어떻습니까? 제3자에 대한 사고까지 유발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이 지금 총 여러 자루를 자신의 차에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보여요, 정황상.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외부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운전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어떻게 보면 위험한 물건을 쐈다는 것이고 더불어서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는 이런 전체적인 정황을 봤을 때 굉장히 특수하지만 이번 사안의 어떤 그 제대로 반성도 하지 않고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다고 하는 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실형을 했는 것 같은데요. 물론 이거는 제가 알기로 1심입니다. 만약에 항소심에 가면서 좀 스스로 반성하고 구속기간이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 될 가능성도 없진 않나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빨리 시인하고 잘못했다고 합의하고 용서를 빌어야 돼요. 장난감 총이다 이렇게 주장할 게 보니까 아니라. 지금 네. 공정 전과가 있네요. 그래요.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했는 그런 엄한 처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저 연수할 때는 프랑스의 유럽에서 있을 때는 이 총 모양의 장난감만 공공장소에 들고 다녀도 그 순간 뭐 난리가 납니다. 제압되고 절대 위험해서 안 된다는 점 밝혀드립니다. 두 분과 함께 두 가지 사건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입니다. 이번에 오늘의 앞플 시간인데요. 오늘 과연 어떤 분들이 앞플 4인방에 선정됐을지 앞플 4인방부터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앞플은
트럼프 대통령의 딸 이방카인데요.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네. 두 번째 주인공은 바로 크리스토퍼 안,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습격에 가담한 인물이죠. 세 번째는 문무일 검찰총장과 제가 참 좋아했던, 좋아하는 우리 만화가 이현세 선생님. 그리고 네 번째는 북한의 국기가 있습니다. 인공기 사진. 어떤 이야기인지 하나씩 전해드리죠. 대통령의 딸이라는 이유로 전문 지식 없이 외교 정치 업무를 수행해 지금 미국에서 자격 논란이 일고 있는 이방카가 또다시 구설에 올랐습니다. 지난 G20 정상회담 자리에서 주요 정상들 간의 대화에 적절치 못하게 끼어드는 모습이 지금 미국 내에서 아주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 사회정의에 관한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국방부냐 언급. 이외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 사이에 앉아서 비난을 받기도 했는데 SNS에서 끼일 때와 안 낄 때를 가리지 않고 모두 참석하는 이방카를 풍자하는 패러디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내겐 꿈이 있습니다로 유명한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1963년 워싱턴 연설 장면에 갑자기 이방카가 등장하는가 하면 느닷없이 모택동과 닉슨 대통령 회담장에도 나타나고요. 1945년 2차 세계대전 종전을 앞두고 열린 얄타 회담에도 처칠 옆에 이방카가, 뿐만 아니라 미국 해병대가 일본군에게서 고지를 빼앗은 뒤 성조기를 꽂는 모습으로 유명한 이오지마 전투 사진에도 이방카가 등장을 하고, 닐 암스트롱과 함께 달에 착륙하는가 하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대표작품 최후의 만찬에는 저렇게 큼지막하게 등장을 하고요. 성경에 나오는 홍해의 기적에도 갑자기 이방카가 이렇게 셀카를 찍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유명 영화 드라마 속에서도 이방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패러디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건 프렌즈죠. 스테이커도 늘 까만 돌덩이처럼 바짝 구운 웰던만을 고집하는 트럼프 대통령. 평소 그의 유별난 햄버거 사랑이 다름 아닌 식중독 걱정이라는 때문이라는 보도가 나와 화제입니다. 체계적인 생산과 위생관리 시스템을 갖춘 패스트푸드점이 다른 식당의 음식보다 식중독에 걸릴 가능성이 낮다는 게 트럼프 생각이라는 것. 빅맥 두 개와 피시버거 두 개, 라지 사이즈 초콜릿 쉐이크를 주문하는 트럼프. 이 열량만 앞에도 2,430칼로리. 고열량 음식만이 아닌 트럼프가 유일하게 다이어트에 신경 쓰는 부분은 바로 칼로리가 0인 다이어트 콜라를 마시는 것이라는 것도 분석이 나와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른바 김병윤 박사님, 네. 이방카 특별보좌관의 낄 때와 빠질 때를 구분 못한다. 소위 낄끼 빠빠 패러디 영상이 지금 화제인 거예요. 미국에 있는 시민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불편하죠. G20 정상회의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해야 될 역할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거기 세계 정상들이 있는데 이방카가 거기에 자연스럽게 끼어들어서 대화를 하게 되는데 전혀 맥락이 맞지 않은 얘기를 하게 되는 건 미국 입장에서 대망신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영국 왕실에 찾아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초대를 받았을 때도 여기 이방카를 비롯한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들이 줄줄이 쫓아가고서는 이게 무슨 망신이냐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예. 생각해보면 2020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대선을 생각해보면 멜라니아 여사에 대한 미국 내의 호감들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방카를 향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특급 보좌관이다라고 굉장히 띄워주는 모습이 역력했는데 이제 이런 이방카를 끌어내림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빨간불이 켜지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도 존재하는 것 같고요. 지금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되는데 G20 정상회의가 끝나고 나서 판문점을 향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던 트럼프 대통령의 과정 속에서도 이방카도 또 거기 나타나서 함께 박수하는 장면들을 연출하게 되니 앞으로 미국에 있는 주요 행사 행사마다 이방카가 저렇게 빠지지 않고 나타나게 되면 저건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과 도에는 분명 위험 신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니 김정은 의원님, 그 패러디 영상 중에 정말로 역사적인 장면에 이방카가 다 들어가니까 이걸 어떻게 네. 봐야 됩니까? 아 해시태그까지 붙었어요. 우리는 이방카를 원하지 않는다. Unwanted 방카라고 이방카 이름에 같이 합성해서 해시태그를 붙였는데 뭐냐면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이방카를 본인 선거에도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함께하고 싶지만 향후에도 힐러리 여사처럼 그렇게 이방카를 본인의 후계자 이런 걸로 키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국제 무대에 이렇게 데뷔를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워낙 외모 자체가 굉장히 눈에 띄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있어도 눈에 띄는 거를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예. 문제는 적합한 역할을 하고 거기에 걸맞는 언어나 그런 외교력을 발휘를 했다면 아마 미국인들도 환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프랑스에서 공개한 영상에 별로 좋지 못한 영상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 약간 미묘한 이 프랑스에서 일부러 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뭐냐면 인스타그램에 이제 그 영국 총리하고 그리고 또 이방카하고 그다음에 IMF 총재하고 이렇게 다들 대화하는데 약간 동문서답하는 장면이 딱 편집이 돼서 들어가요. 예. 그리고 바로 리카르드 총재가 별로 좋지 못한 눈길로 이렇게 쏘아보는 게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라 프랑스의 엘리제궁 인스타그램에 하필이면 저 영상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제궁 인스타그램에. 네, 그랬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미국에 의해서 스스로 밝혀진 게 아니라 저런 식으로 하다 보니 아, 국제적으로 약간 미묘하게 이런 식으로 좀 유럽에서도 뭔가 태클 걸려고 알아서 미국한테 사인을 준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사실은 이제 이 작품을 만든 배경은 사실은 아베 신조한테 있다고 봅니다. 아베한테. 예. 왜냐하면 이번에는 그 멜레넨 여사가 아니라 그 이방카 부부가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 말자 아베 측, 일본 측이 로비로 창구로 삼은 사람이 이방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행사에 아마 아베가 훨씬 강하게 이방카를 데리고 오라고 얘기했을 부분이고 그래서 일본이 더 주최국이 더 강하게 그걸 요구했기 때문에 더 힘있게 말하자면 이방카 그런 활동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어디든 끼어들고 싶은 부분도 있겠지만 예. 아베가 훨씬 그런 부분을 활용하려고 했던 일본과 미국 간의 여러 가지 갈등, 방위비 문제에 있어서 이방카를 활용하고자 하는 부분이 너무 과잉되어서 이런 역설이 나오고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이방카 때문이 아니라 아베 너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저는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하플 주인공 만나보시죠. 지난 2월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습격에 가담한 혐의로 미국에서 체포된 한국계 미국인 크리스토퍼 안의 보석 요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미국 법원이 10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면 풀려날 수 있다고 판결한 건데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검찰 측의 반대에도 판사는 북한이 안 씨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FBI가 확인했다. 그는 북한 독재 정권의 명백한 사례의 표적이라며 보석 허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애초에 그가 체포된 것 또한 일시적으로 미국 당국이 그를 보호하기 위한 것 아니냐라는 의견에도 무게가 쏠리고 있습니다. 안 씨는 조만간 최종 심리 이후 풀려날 것으로 보이지만 혐의가 벗겨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스페인으로 인도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 한편 리더인 에이드리언 홍창의 행방은 아직도 여전히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 크리스토퍼 안의 석방이 이게 좀 뭔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김현 박사님, 애초에 네. 이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을 습격했던 인물로 크리스토퍼 안의 얼굴이 지금 공개가 된 상황이라서 미국 FBI 검찰이 잡아들였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보석으로 석방이 된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도 크리스토퍼 안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를 미국이 아마 담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유조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체가 분명히 좀 드러나게 된 측면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요. 에이드리언 홍창 같은 경우도 지금 여러 차례 이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나 분명하게 사진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김정남에 대한 말레이시아 암살 이후로 김정남의 아들 바로 이 김한솔에 대해서 신변보호 조치를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그를 구출해냈던 것이 자유조선이 확실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를 바라보고 있는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뭐 세계적인 평화에 대한 언급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전 세계가 지켜볼 수 있는 말레이시아 바로 그 국제공항에서 끔찍하게 김정남 이복형을 암살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 북한의 또 다른 이면의 민낯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저러한 자유조선으로부터 특히 지난 2월에 있었던 하노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자유조선에게 뭔가의 이 정보를 제공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측면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미국이 여러 가지 루트와 경로를 바탕으로 이런 자유조선의 핵심 인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에 나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분석에 힘이 실리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또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판사는 김명주 의원님, 북한이 암살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해서 보석을 허가했는데, 보석금이 좀 너무 커요. 11억. 그렇습니다. 11억을 누가 낼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이번 그 과거처럼 또 공개적인 모금, 또 비트코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보석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제 보석을 함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그쪽의 범죄인재 조약에 따라서 스페인에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이 크리스토퍼 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왜냐하면 FBI가 공식적으로 위협이 있다라고 인정한 상태에 있는데 문제는 아마 트럼프와 김정은 간의 관계 앞으로 북미 간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왜냐하면 김혁철조차도 이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문책당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정치적, 정무적 판단이 곁들여질 것이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단체 입장에서는 말하자면 다음 김정은의 차세대라는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차단하겠다는 거죠. 김정은을 위협하는 뭐 괘씸죄에 걸리지 않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있고 다만 북한 동포를 해방시키겠다는 얘기로 정리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 법원의 판단도 상당히 지금 주목되는데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네. 얼마 전 김정은의 지시로 이복형이죠. 김정남이 독극물로 잔인하게 살해된 게 몇 해 전 일이었어요. 북한 김정은이 마음만 먹으면 김한솔이든 에이드리언 홍창이든 아니면 이번에 석방된 자유조선의 주요 인사들을 마음만 먹으면 암살할 수 있다. 법원도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미국 법원. 네, 맞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크리스토퍼 안을 비롯해서 자유조선이 위험하거나 범죄인물이 아니다라는 게 알려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다른 범죄 경력이 없더라. 그리고 또 하나는 해병대에서 6년간이나 복무하고 봉사활동을 성실히 한 사람이다. 그리고 스페인 대사관 들어갈 때 칼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었지만 쓴 적이 없다. 이런 거를 통해서 이 조직이 위험하거나 나쁜 조직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한 부분은 뭐냐면 북한으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부분을 확실히 한 점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FBI가 그런 보고가 있었지만 그것이 법원이 그걸 인용했다라는 거거든요. 북한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확인했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독재국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북한을 독재정권의 표적이 되고 있다라고 명시를 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오히려 위험한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이 사람들이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부분이 이번 판결의 의미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은 오히려 미국에 있는 게 안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고 또 오히려 스페인으로 인도가 되는 게 미국에 있는 것보다 오히려 북한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후에 신변보호 대책이나 이런 거를 변호인단들이 마련하는 데 주력을 기울이겠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예, 세 번째 앞으로 주인공 만나보시죠. 오는 7월 24일 임기 만료로 퇴임을 앞둔 문무일 검찰총장의 특별한 사과에 얽힌 사연이 전해져 화제입니다. 바로 20여 년 전 천국의 신화 사건을 두고 만화가 이현세 작가에게 사과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 천국의 신화는 20년 전인 지난 1997년 당대 최고의 만화가였던 이현세 작가가 창세기 신화를 다루겠다며 내놓은 야심작으로 단군 왕건 이야기를 다룬 만화인데 당시 검찰은 만화가 음란하다. 근친상간 등 일부 자극적 장면들을 문제 삼아서 표적 수사를 했고 결국 이현세 작가를 음란 폭력물 제작 혐의로 기소하게 됩니다. 법정 투쟁 끝에 무죄 확정 판결까지 나온 사건이에요. 이현세 작가는 스트레스로 한동안 작품 활동을 접기도 했습니다. 당시 평검사였던 문 총장은 검찰청과 법원을 드나들던 이 작가의 모습을 보고 내가 검사지만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다며 부끄러워했고 2017년 검찰총장 취임 이후 검찰 과오를 바로잡겠다는 일성처럼 가장 먼저 이현세 작가를 찾아가서 사과를 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그날 밤 밤새 통음을 했다고 해요. 술 마시면서. 이 작가는 그 당시 어렸던 막내 검사가 어느 날 검찰 총수가 돼 사과하겠다고 하니 놀랍기도 하고 고마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허나 소장님, 네. 이현세 작가의 이 천국의 신화 뭐 많아요. 외인구단, 저는 남벌 이거 밤새서 읽었던 만화책들이었어요. 네, 저도 그 만화 때문에 외인구단 팬 돼가지고 영화까지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현세 작가도 그렇지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힘들었을 텐데 그걸 위로해줬던 문밀 총장을 정말 칭찬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대부분 윗자리에 있으면 언론에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언론에 비치는 모습에만 신경을 많이 쓰는 그 이벤트, 이미지 메이킹을 많이 하시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평상시에 늘 마음에 안고 있었던 미안함을 표현해줬던 그 마음
그 마음을 지금의 총장이 되실 분도 배워야 되지 않을까. 사실 미안한 건 미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이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 아마 본인들이 더 잘 알고 계실 텐데 보이지 않는 곳까지 찾아가서 그 마음 위로해주는 그러한 총장이 앞으로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 저 청구의 신화를 갖고 뭐 음란물 썼다라고 표적 수사하는 거 예나 지금이나 검찰 수사 좀 없어져야 돼요. 반성해야 돼요. 됩니다. 네 번째 앞을 만나보시죠. 북한 당국이 최근 가짜술, 가짜약품 등을 제조 유통하는 사람은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포고문을 발표했습니다. 심지어 사형까지 불사하겠다라는 처벌을 공포한 것. 우리의 경찰청격인 북한인민보안성의 6월 11일자 포고문에는 가짜술, 가짜약품을 만들도록 조건을 보장해준 자, 넘겨받아 판매한 자도 엄격히 처벌한다며 포고를 어긴 행위가 특히 엄중한 자는 사형에 이르기까지 엄벌에 처하며 동거 가족은 추방시킨다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대북 소식통은 가짜 술 약에 대한 부작용도 있지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제재 장기화에 따른 내부 불만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한 듯 노동신문은 어제자 사설을 통해 제재가 풀리기만을 기다리는 것 자체가 곧 투항이고 변절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힐링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저와 함께 힐링하시죠. 네, 오늘 힐링 뉴스의 주인공은요. 지난 5월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며 저수지에 뛰어든 한 남성을 뒤따라 뛰어들어서 소중한 생명을 구한 대전 진잠파출소의 이영학 경장입니다. 만나보시죠. 지금 들어가면 살릴 수 있겠다 그런 생각만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벗어놓은 경찰 제복 그리고 곧장 뛰어든 이영학 경장. 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강물로 뛰어들어서 사람을 구해냈죠. 그런데 최근 경찰청 SNS에 짧은 영상 하나가 올라왔는데 이영학 경장의 아내가 남편을 향해 쓴 애절한 편지였습니다.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한 남편을 걱정하는 아내의 마음을 꾹꾹 담아 남긴 편지 내용 들어보실까요? 좋은 일을 한 오빠에게 미안하지만 화만 났어. 우리 아기도 생긴 만큼 만약 같은 상황에 또 맞닥뜨리게 된다면 덜 위험하게 행동해주면 내가 마음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도 정말 잘한 일이고 당신이 정말 자랑스러워. 자, 이 내용 아내가 남긴 편지를 저희가 음성 대역으로 한번 들려드렸습니다. 본인의 몸을 내던지면서까지 일하는 경찰관 남편에게 화가 난 아내, 화날 만한 아기도 있는. 하지만 끝내 남편이 자랑스럽다고 말하는 아내. 아내분이 당시에 얼마나 가슴을 졸였을지 안타까우면서도 또 어떤 마음으로 이 편지를 적어갔을지, 이 편지를 받아든 남편의 마음은 또 어땠을지 부부의 깊은 신뢰와 사랑이 전해집니다. 지금 이 순간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애쓰고 희생하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저희 돌직구심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응원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